멍멍아, 개껌을 모르고 깜빡잊고 안 갖고 왔어. 급하게 오느라고. 미안해. 수박만 냉장고에 넣어놓고 올게. 수박. 엄마 바지 다 뜯어졌어. 너무 섹시한 거 아니야? 엄마 바지가 다 뜯어져서 바지가 다 뜯어졌어. 강아지가? 그러니까 완전 야한데? 엉덩이 바로 팬티 라인 아래쪽. 70세 넘으셨는데 이렇게 섹시하시면 되나요? 완전 파티하신데? 와, 우리 밭으로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진짜 예쁘다. 귀염둥이 딸님이 언제 와? 아직 자요. 자요?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벌레도 많아서 저만 후딱 수확만 좀 해가려고. 시아버님 오셔가지고 이거 좀 따다가 드시라고. 벌써 이렇게 시들어버리네. 유튜브를 하니까 가족들만의 되게 소중한 추억이 되더라고요. 아이 모습도 담기고 하니까 이게 되게 저희한테는 앨범 같은 그런 게 돼서, 에, 앨범처럼. 그게 너무 몇년 지나서 이렇게 보면은 되게 좋더라고요. 그 사진 한컷 말고 이거는 목소리랑 영상이 이렇게 같이 같이 나와 있으니까, 있으니까. 네, 그게 되게 좋은 추억이 돼서. 텃밭을 하니까 엄마랑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더 좋지. 네, 대화가 있으니까. 네, 아들도 이제 중2병이라 집에 가면은 제 자기만의 공간 안에서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면 그래도 좀 대화를 하고 뭘 같이 하니까 중학생이죠. 중2, 중2병. 아이고. 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세요? 그때 좀 힘들어요. 와, 이거 잔뜩 열렸네. 너무 신기하다. 와. 와, 쑥갓도 엄청 많고. 벌써 이거 오이잖아. 와. 아까 오이가 어제 있었는데. 아직 오이가 안 버리다, 벌. 꿀벌. 와, 처음 봤어. 열매에서도 꽃이 피는구나. 여기는 제가 당근 씨를 심었는데, 거기다 아빠가 모르고 파를 심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우리가 해보니까 우와, 뒤덮었어. 네. 가지 두 그루, 응. 방울토마토 두 그루, 네. 그러면 시큼먹더라고. 뭘 받았다고 자꾸 뭘 주시니까. 살림이 돼. 물물교환이 되고 있어. 호박꽃이 이렇게 커. 깜짝이야. 어디서 열리게 될까? 얘가 참외가 되나 나중에? 동그란 게. 이런
팔이잖아요. 네네네. 응, 달리는 여기 이 팔이 여기는 따면은 안 된다 그러더라고. 왜 그렇지? 글루 영양분이 안 가나? 글쎄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 적겨자. 와 맛있겠다. 아직 오일 하나도 없었어? 오일을 못 찾겠던데 나는? 어? 어 오이 그때 하나 있던 안 보이더라고. 어? 보여? 어머나! 어머! 여기 어디 또 있었는데? 하나 나왔어? 여기 어머! 늙었어. 어! 늙었어 늙었어. 어머 나 왜 내 눈엔 안 보여? 늙었어 늙었어 벌써 늙었대요. 어머 어 이거 어 이게 늙은 오이가 되는구나. 어 잣도 열었네. 나 왜 못 찾았어. 찾아보자. 어머 나 아무리 뒤적여도 못 찾겠더라고. 그래서 아직 멀었나 그랬지. 어 잣도 붙었네. 왜 내 눈엔 안 보여. 많이 어? 고추 많이 따긴 했어. 어 여기 또 있다. 아 보여 이제. 어 봤어. 호박 열린 거 작은 거 봤어. 어 한 짝이 없어. 아 거기 있었구나. 또 여기 있다. 어머 오이 이렇게 뚱뚱해. 안 가져갔으면은 큰일 날 뻔했네. 또 그거 따도 되나? 아직 색깔이 연하길래. 어 그거 봤어. 아 그런 거야? 호박잎 이거 삶아 먹으면 돼? 아직은 가을이 돼야 되는 거야? 아유 더운데 고마워 엄마. 아유 더워. 엄마 더위 먹어. 집에 빨리 가야 돼. 이게 뭐야? 호박. 이건 뭘까요? 호박은 게 나옵니다. 오, 엄청 크지요? 오이. 고추 하나. 고추 하나 더 여기 또 있지. 여기 하나. 고추 양배추 고추 고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 술잔 하나 새로 왔다.